싱가포르 사람들도 운동 많이 해요. 뛰는 사람 되게 많죠.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. 가성비 최고는 동남아시아, 가성비 최고는 말레이시아입니다. 말레이시아 진짜 가보죠. 말레이시아 한 번도 안 가보셨죠? 네. 이번 경유할 때 가보죠. 네? 경유로 가보잖아요. 아 맞아요. 쿠알라룸푸르 경유로 가보죠. 아 거기 그냥 바깥에 내릴 수는 있겠네. 그쵸? 잠깐 찍고 올라가. 아니면은 여기서 잠깐 넘어갔다 왔고 조호바루로. 관광이 없어요. 여기 말고 인도네시아 가보셨어요? 인도네시아도 안 가봤죠. 아 그러면 차라리 금요일 날 아침에 센토사를 보고 저랑 같이 인도네시아를 넘어갔다 오죠. 인도네시아로 50분 걸려. 50분 배 타고 가요. 바탕 가면은 뭐 그게 나고야 그 프루트 마켓이 있는데, 그러니까 뭐 쇼핑몰도 있고 그런 거 관광지죠. 일단 좀 그 업무 스탁 좀 보고. 아, 그래. 내가 또 일 워크로드를 한번 보고. 마냥 놀기가 좋아. 네. 금요일 하루는 관광을 해야 되는데. 뭐 이런 것도 관광이 아닌 것 같아. 여기가 아마 끝났나. 여기 티켓 사는데 여기가. 거기서 이제 그 other is a 28 dollar, right? The round trip coming back. 28 싱가포르 라운드 트립이라. 라운드 트립 다시 와요. 아 여기 와요. 한 몇 번 타봤어요 제가. 왜냐면 딱 기억을 하는 게 레이저 쇼를 써는 데서 출발을 해요. 그리고 그 시간이 거의 8시 반이에요. 저런 거 저거 저 사람 탔네. 보기만 하시죠. 그러니 저거 타고 가는 거 마음속으로 이미 탔죠. 저런 거 편도로 해도 많이 탈 것 같은데 왜 왕복으로 하는지. 여기서 그냥 아 그치 편도 보면서 마리나베이 앞에 떨궈 주고. 그치 그게 참 좋은데. 싱가포르이 뭐 그러니까 유로 그 동 중동은 두바이가 있는 거고. 네. 싱가...